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7일에 소개해드리는 경매 물건입니다. 자, 오늘 푸른 경매에서 소개하는 경매 물건은 한강 조망이 가능하면서 30평대 고급형 아파트를 경매로 추천드리고자 하는데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위치의 30평대 아파트를 우리가 5억대 정도 선에 경매로 도전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의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물건의 위치는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강 리치팰리스라는 30평형대 5층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한강이 보이고 올림픽대로와도 인접한 위치의 아파트 단지인데요. 자,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물건에 대한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앞쪽에 올림픽대로와 바로 인접하고 있고 진출입도 가능한 위치면서 한강 조망이 바로 가능한 그런 아파트 단지입니다. 또한 8호선 암사역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암사역에서 도보로 한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면서 자, 신암초등학교도 도보로 한 2,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을 두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좋은 위치의 아파트 단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계동입니다. 한계동 17세대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자, 28, 29, 30평, 44평대까지 4개 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자,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30평형대 아파트를 우리가 5억대 아파트로 경매로 우리가 도전해 볼수 있는 좋은 위치의 아파트라는 거고요. 자, 오늘 물건 소개에 앞서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경매 시장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강남에 비해서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었던 강동, 강서, 강북 지역의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저번 달 25일에 한 11채가 아파트 경매 물건이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평균 낙찰가율은 한106% 정도 선에 낙찰이 이루어졌고요. 한 물건당 입찰에 참여한 인원은 한 10명 정도 경매에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거의 안 나오시는 이런 분위기인데 경매 법정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25일 날 진행됐던 아파트 물건 중에서 저희가 한두건 정도를 낙찰 사례를 확인해 보면은요. 자, 청량리에 위치하고 있던 10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인데요. 자, 8억 8천만 원의 경매가 나왔는데 9억 8천 정도의 낙찰이 이루어진 그런 물건도 있었고요. 약 1억 원 정도가 높게 낙찰된 사건이었고요.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58제곱미터짜리 아파트인데요. 이 물건에도 낙찰가는 4억 2,530인데 감정가 대비 한 120% 높게 낙찰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감정가는 한 3억 5,500이었습니다. 자, 이 물건이 120%까지 낙찰이 이루어져도 현재 시세는 한 4억 7천 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시세 대비 4억 2,500 낙찰가는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러한 게 이제 현재 시장의 분위기라는 거고요. 자, 서울 아파트를 매매로 우리가 사시게 되면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사시더라도 이제 규제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요. 즉 자금 조달 계약서라든지 또 실거래 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이런 의무 사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에 대한 좋은 장점은 우리가 자금 조달 계획이라든지 실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거죠. 이런 간편한 절차 때문에 경매로 실입주 물건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경매라는 절차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입을 하시는 거로 보여집니다. 자, 오늘 사건 번호는 2019타경의 50974 사건이고요. 감정가는 6억 500. 6억 500이라는 감정가는 작년도 3월 달에 감정이 이루어진 가격입니다. 자, 최저가는 4억 8,400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서울 지역이기 때문에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될 때마다 20%입니다. 최저가 80%에 떨어진 금액입니다. 암사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강 리지팰리스 5층에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인데요. 이 건물은 한계동이면서 탑층이 7층이기 때문에 7층에 5층, 로얄층이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배치입니다. 자, 30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자, 4월 6일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아파트 전경의 모습이고요. 한계동에 위치입니다. 총 7층짜리 건물인데요. 자, 평형대는 28, 29, 30, 44평대로 4개 타입의 평형으로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지금 5층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경매 물건은 이 정도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한강 조망은 충분히 가능한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외관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2010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났고요. 8월 달에 준공이 나면서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다른 다세대라든지 아파트에 비한다면 비교적 최근에 입주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자, 4월 6일 날 서울 동부지원에서 오전 10시부터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30평형 아파트고요. 한강 리치팰리스 5층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한 번 유찰됐습니다. 현재 이 물건에는 임차인이 점유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배당 종기일이 중요합니다. 배당 종기일은 2019년도 6월 4일이고요. 자,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개인이 채권자네요. 자, 인근 전철역은 설명드린 것과 같이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한 30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에 위치한 아파트고요. 자, 경매를 신청한 청구액은 1억이나 이 물건에 전체 설정된 청구액을 확인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설정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2010년도 8월 달에 준공이 난 아파트고요. 자, 감정가 대비 한번 유찰됐고 최저 금액의 10% 입찰 보증금이 준비가 되셔야지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방 3개, 욕실 2개, 올림픽대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실입주 또는 투자형 부동산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자, 등기사항 내역을 확인해 보면은요, 현재 소유권자는 개인이 아니고 법인이 물건을 갖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최초 근저당권은 2017년도 6월 달에 채권자가 개인인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 외에 가등기, 임차권 이렇게 내역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가등기는 지금 후순위 가등기이기 때문에 말소가 될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총 채권액은 한 5억 정도 설정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최선순위 설정된 날짜는 2017년도 6월 달에 근저당입니다. 현재 세입자는 권리신고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전세로 4억 4천에 들어와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전입신고한 날짜는 2016년도 8월 달 최초 근저당보다 먼저 선순위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동일한 날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배당요구를 언제 했는지 확인해 보면요, 2019년 4월 2일에 배당요구를 했기 때문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배당요구까지 한 세입자로 확인이 됩니다. 자, 최근에 한강 리치팰리스 거래된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면은요, 최근에 2층에 지금 경매가 진행되는 동일평형의 아파트가 5억 8,800에 거래가 이루어진 내역이 있었습니다. 또한 3층 물건인데요. 여기 2017년도 12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사례를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최근 2020년 2월 달에 2층이 또 한 건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매를 소개하는 물건이 아닌 이 물건보다 한 타입 밑에 있는 29평형으로 생각이 됩니다. 29평형이 2층인데요. 5억 9천에 거래가 된 내역도 최근의 내역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기점으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경매를 참여했을 때 적정한 예상 낙찰가를 잘 선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아파트 측면에서 바라본 전경이고요. 이 바로 너머에는 이제 한강이 보이는 전경이고요. 이 경계백 너머에는 바로 올림픽대로가 위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근에는 현대 아이파크 대규모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요. 자, 2차선 도로변에 이렇게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자, 5층 이 정도 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들어가는 현관 출입구 전경의 모습입니다. 아파트가 외관을 보시더라도 자, 고급형 아파트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자, 5층에 나와 있는 전경의 모습인데요. 전형적인 방 3개 구조고요. 아파트 내부의 수납 공간이라든지 이런 그 내부 시설물들이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자, 위성 지도상의 전경의 모습인데요. 자, 천호대교와도 인접해 있고요. 암사역, 8호선 암사역과도 인접해 있으면서 주변에 신암초등학교, 주변에는 다양한 근린생활시설 다세대들이 이렇게 인접해 있는 모습의 전경입니다. 또 한강변 쪽에 있는 녹지공간도 다양하게 우리가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근린공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의 아파트라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강동구 암사동
2019 타경 50974 사건입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4월 6일 날 진행되는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서울 지역에 한강이 보이면서 일단은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30평대 방 3개 구조의 아파트를 우리가 5억대 경매를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투자용 또는 실입주 목적을 갖고 있는 경매 참여자들에게 아주 추천드리는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푸른 경매와 함께 안전하게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자, 경매 우리가 낙찰 받게 되면 또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본 사건은 예상 대출 가능한 금액이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한 1억 9천 정도에서 2억 정도 대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보고요. 금리는 한 2.7에서 2.9% 정도 선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라는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명도라는 게 우리가 경매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결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을 갖고 명도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 또한 우리가 또 경매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푸른 경매 TV 유튜브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매월 진행되는 추천 물건 중에서 좋은 물건들을 선별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 관심 있는 부동산 경매 물건에 대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